안녕하세요.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떠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포핸드 플릭과 포핸드 드라이브, 하지만 이제 그 반대로 백 플릭과 백 드라이브의 관계는 어떻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그 백핸드 속으로 한번 빠져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를 하셨다가 이 플릭이라고 하는데, 보통 플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들어가 커트를 하다가, 자 보세요, 플릭은 커트를 하다가 내가 이 상태에서 라켓 각을 탁,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커트의 각에서 라켓을 열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엎어주는 그 탑법을 짧게 치는 탑법을 이제 플릭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준비를 했다가 커트를 하고요, 아니면은 상대가 짧게 볼을 줬을 때 커트를 하는 척 하면서 플릭을, 그러면 상대를 이제 속이는 탑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트의 면에서 짧게 약간 이렇게 엎어주는 느낌으로 하면서 이 스윙을 나가주는 게 저는 플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커트를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. 이렇게 툭, 툭, 여기서 툭, 툭. 이 내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 전완근 근육을 이용해서 툭, 툭, 이런 느낌으로. 툭, 이런 식으로. 그리고요,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판진동 선수가 자주 이용하는, 준비를 했다가 이제 커트를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,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이 짧으니까 이 내 명치 쪽으로 손목을 완전하게 이게 넣으면서 이렇게 비튼다고 그러죠. 정말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렇게 비틀기도 하거든요. 이런 느낌에서 내가 여기서 위에서 볼을 아예 상대방이 그 백드라이브로 짧게 제압을 하는 탑법인데, 이 상태에서 내 명치 쪽으로 넣으면서, 저 같은 경우는 명치 쪽에다가 이 정도만 넣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목에 좀 더 이게 유연성이,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내 여기 이렇게 더 비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왼손잡이는 이제 왼쪽 옆구리 쪽으로도 이렇게 더 이제 갈비뼈 쪽이죠. 이렇게 더 비틀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, 저는 이 정도 하면은 어깨랑 팔꿈치와 이 손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내 명치 쪽으로만 이렇게 끌어당기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짧게 볼이 짧다고 생각하면서 딱 생각이 들 때 내 몸과 이 중심이동인 발이 들어가서,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고요, 왼손잡이는 왼발이니까 들어가면서 내 명치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확실하게 이 백드라이브로 제압을 하는 거를 이제 요즘 치키타라고 하죠.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, 플릭은 내가 커트인 척 하면서 들어가면서 탁! 탁! 여기서 짧은 탑법으로 두껍게 맞춰서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치키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셨다가 내 명치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상대방한테 회전과 묵직함을 전달해주는 백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치키타를 이렇게 했다면, 우리가 보통 이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, 볼이 많이 상대방이 찍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강하게 커트성을 많이 찍어준다면, 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임팩트가 벅차니까 내렸다가 내리면서 이제 무릎을 내려서 올라가는 걸 이제 커트성 백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목을 넣는 거하고요, 여기서 그리고 백드라이브를 넣는 자체에서 이 내려가는 거하고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이 묵직함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무릎을 숙여주면서 수영을 내려가겠죠. 탁구대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볼이 약간 떨어질 때쯤 올라가면서 전달을 해주면, 그 강한 커트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같은 회전을 이용해서 나는 여기서 루프성 커트, 이게 전진 드라이브를 회전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, 상대방은 이제 하회전을 주는데 내가 그 회전을 이겨내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플릭, 그 다음에 치키타, 그 다음에 이제 커트성 백드라이브,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치키타와 백드라이브는 연관이 있지만, 이 상태에서 이제 플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을 두껍게 맞춰서 내가 여기서 탁
순간적으로 탁 여기서 이 잡아가지고 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플릭은 백드라이브하고는 조금 연관이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감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을 치는 것과 거는 것과 이 느낌적으로 이 감이 틀리기 때문에 잡아서 플릭은 내가 커트하는 척 하면서 툭 볼을 툭 건드려준다는 툭 친다는 느낌이고요. 뭐 굳이 뭐 플릭을 내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자 여기서 막 이런 느낌을 하기 좀 애매하면 여기서 치키타가 들어가야 돼요. 치키타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고요.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 상태에서 밑으로 무릎을 양쪽 무릎을 내려주면서 스윙을 내려주면서 올라와 주면 이제 백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볼의 구질이 짧고 길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좌우 스텝, 사이드 스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후 스텝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빨리 나가주고 이런 문제예요. 자, 준비했다가 자 들어가주고요. 준비 빨리 나가주고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주고요. 나가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우 스텝, 전후 스텝 다 필요하니까요. 여러분 이제 볼에 의해서 스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핸드, 이 백사이드 면에서 요즘에는 또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선수들이 이 백핸드를 꼭 백사이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여기서 뭐 미들라인도 백으로 하고 포어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포어사이드 짧은 서비스 같은 그런 뭐 리시브를 하실 적에 이렇게 볼이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가면 이런 것도 이제 백으로 이런 식으로 리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포핸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백핸드를 보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좋아요, 구독 신청 자 오늘도 힘있게 한번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박찬규 탁구 레슨 팁은 계속됩니다. 자 그럼 내일은 무엇을 할까요? 자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남기고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찬규 탁구 교실의 박찬규 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